안녕하세요. 최수민 작가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향동 신도시입니다. 향동 신도시인데 제가 지금 여기 왜 나와 있냐면은 이 작업실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 6층에 작업실을 임대가 아니라 매매로 계약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상가를 산 건 아니고요. 제가 한 5년 정도 지금 있는 작업실을 썼는데 뭐 가격도 너무 괜찮고 위치나 그런 것도 너무 괜찮은 작업실이긴 하지만 5년 동안 제가 작업실에 쓴 돈이 그러니까 임대료만 나간 게 수천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작업실을 매매를 하는 걸 좀 알아보니까 뭐 이자를 내는 값이나 임대료를 내는 값이나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았어요. 좀 미리 알았으면 좀 미리 좀 이렇게 샀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를 5년 동안 내면서 이게 그냥 계속 그냥 쓰는 비용이 됐던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창고랑 작업실을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매입하기로 한 작업실인데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지금 향동 신도시에 6층이에요. 여기는 향동 신도시에 있는 그 상가, 여기 이제 메인 상가 거리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는 막 상가를 막 계속 짓고 있어요. 제가 여기를 계약하게 된 스토리도 되게 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상가도 이렇게 신도시 오면 다 비어있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괜찮은 자리,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아 여기는 참 좋다 싶은 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사놨더라고요. 그런데 좀 발품을 많이 팔아서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원하는 크기보단 조금 작아요. 여기가 지금 38평인데 사실은 한 40평 중반대 정도 되면은 창고랑 겸해서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욕심이 있다면은 여기를 쓰다가 뭐 옆에 이제 작은 한 칸 정도를 더 살 수 있으면은 사서 예, 창고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기도 이렇게 두 개나 있고 저는 지금 제 생각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앞에를 그냥 시트지로 가리거나 하지 않고 여기다가 좀 작은 가벽을 이렇게 만들어서 윈도우 갤러리를 조금 할까 해요. 네, 윈도우 갤러리로 여기랑 여기랑 해서 윈도우 갤러리로 해서 밖에서 좀 그래도 좀 예쁘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쪽을 이제 좀 작품을 놓는 창고로 사용을 하고 저쪽을 이제 제가 뭐 컴퓨터나 그런 책상을 놓는 자리로 하고 이쪽을 이제 작품을 걸어놓고 사진 촬영을 하고 그런 쪽 그리고 여기서 바닥에서 작업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블라인드 공사도 해야겠죠? 블라인드랑 목공 공사를 좀 기본적으로 맡겨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7월 달에 이제 제가 7월에 개인전이 있으니까 개인전 준비할 때까지는 바빠서 이제 못 들어오고 여기를 7월 달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전 오픈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그러니까 개인전 오픈해놓고 뭐 갤러리에는 자주는 못 가고 여기에서 좀 해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건물이 이제 들어서면은 여기가 앞에가 좀 답답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같은 층이어도 여기가 조금 이 자리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연이 많아요. 사실은 저 앞에 있는 저 건물에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저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제가 일찍 알아봤으면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자리에, 누가 봐도 좋다 싶은 자리는 사람들이 이미 다 사놨더라고요. 그래도 이 자리도 제가, 되게 좋은 자리인데, 좀 빨리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거 불을 한번 켜볼까요? 불이 있나? 아, 아직 불이 없구나. 아, 이 불 공사는 제가 따로 해야 되는 거군요.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겠네요. 코드가 있긴 한데. 네, 아직은 이거 불을 다 제가 가는 거군요. 몰랐네요.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직접 달 수 있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층고도 아무튼 일단 제가 그 전에 썼던 작업실보다 높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작업실을 쓰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임대로 쓰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거기 있으면서 5년 동안 있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임대로 있다 보니까 막 예쁘게 꾸며놓고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냉난방기도 안 샀다가 제가 작년 겨울에 냉난방기를 샀잖아요. 큰맘 먹고. 그런데 제가 또 냉난방기를 큰맘 먹고 사니까 이렇게 또 나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제가 한 2, 3주 전에 커튼도 싹 새로 쳤어요. 예, 근데 새로 다 치니까 나오게 됐습니다. 참 그러네요. 네. 인생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제 기존에 쓰던 작업실은 이제 내놔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작가들이 쓰기 너무 좋은 공간이라서 작가분들이 와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뭐 저 가 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연결해 드리고요. 사실은 이미 누가 보고 갔어요. 네, 부동산에 이미 연락이 와서 보고 가셨고, 거기가 자리가 좋고 가격도 괜찮아서. 그리고 저한테도 빠지게 되면은 자기한테 연락 달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부동산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한 연락해 보세요. 은평구 사시는 분들이나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제 작업실을 한번 찍어서 또 따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예, 아무튼 기분이 묘합니다. 아, 여기 수도가 있구나. 아, 수도가 있으면은 여기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겠네요. 아, 그게 필요하긴 했는데.